밤하늘 씨가 작사 작곡도 많이 했다 그랬어요. 총 몇 곡 대충?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건 한 10대 곡일 거고 발매된 건 한 13곡 정도 될 거고 써둔 곡 하면 한 40곡, 50곡 될 것 같아요. 그럼 뭐 이런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어요? 네네. 밤하늘 치면 나와요. 원래 모자르트라는 인디밴드로 모자르트라는 모자르트? 네. 모자르트의 어떤 그렇죠? 그런 느낌도 있고 모자르트 그래서 2인조 밴드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각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 솔로곡 작년에 발매한 곡도 있고 모자르트로 발매한 곡도 있고 다른 가수분이 요청하셔서 제가 드린 곡도 있고 합니다. 그 열 몇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을 것 같아요?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곡?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가장 저다운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 있어요. 작곡가 개인의 자아가 나오기보다 보통 가수에게 완벽히 맞는 곡을 주는 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수한테도 어울리고 가장 저다운 곡 그 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곡이 별게 다 그립네 라는 곡. 별 뭐라고요? 별게 다 그립네. 아 별게 다 그립네. 네 저는 되게 말장난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별게 다 그립네. 별과 그 사람 모두 그립네 인 거예요. 별게 다 그립네. 그렇구나. 그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피아노 연주로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별게 다 그립네? 별게 다 그립네? 네네.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 하는데 궁금해요.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. 예전에는 되게 롤 모델 분들이 계셨거든요. 뭐 신해철님이나 김동률님 이런 분들이셨는데 롤 모델을 딱 정해두니까 제 자신과 그분들의 행보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. 그 사람은 몇 살 때 뭘 했는데 왜 나는 그 나이 때 그걸 못했지? 이렇게 돼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그분들처럼 나의 후배들한테 뭔가 영감과 좌절감과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가 꿈이에요. 그냥 지금 제 목표는 밤하늘이라는 예명을 딱 들으면 아 그 사람의 무슨 곡 하고 사람들이 알 법한 곡이 하나라도 있는 게 뭐 제가 뭐 몇십 년 뒤에 죽겠지만 죽고 나서 사람들이 아 그 사람 장례식 때 이거 틀어야지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즐겨서 들어주는 노래가 있는 게 성공한 대중음악가이지 않을까. 어쨌든 자기 곡이 있는 거네 그죠? 네네. 오 멋있다. 그 버클리 인터뷰할 때 네. 그 커리어적으로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저는 대중음악가니까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원 히트 원더가 되는 겁니다 했어요. 원 히트 원더? 사실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. 한 곡만 유명한 사람인데 두 번째 목표는 투 히트 원더다. 그래서 아, 세 번째는 쓰리? 네. 계속 그걸 찾아가는 게 저는 대중음악가의 태도라고 생각해요.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저는 기분이 좋거든요. 지금까지 밤하늘 씨랑 정말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.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고 어떤 곡들을 좋아하고
또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밤하늘 씨의 인사말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. 귀한 이런 기회에 초청해 주셔서 저희 두서없는 말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이것저것 다양한 저의 연주들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재밌게 참여했고,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시청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